crazy too, to think your love was mine. Serenading to sinking moons. 안녕하세요. 서영선의 포터박스입니다. 어느덧 10월이 지나가고 11월이 다가옵니다. 가을도 물이 익어 우리가 사는 도심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여도 푸르던 상수리 나뭇잎도 노랗게 물들고 단풍나무도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도 아침 햇살과 함께 가을은 깊어만 갑니다. 오늘은 가평에 왔습니다. 가평은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이므로 평균 기온이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낮은 축에 속하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잣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작물로는 포도와 사과 농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오기 전 가평 가볼 만한 것을 검색해보니 가평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아침 고요수목원과 남이섬 등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가평에 있는 더 스테이 힐링 파크 내에 있는 나인블럭 카페로 정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가평 지형은 산이 깊어 일교차가 매우 커 오실 때에는 필히 의복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여 가평 더 스테이 힐링 파크에 도착하니 오전 10시입니다. 산에는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산이 깊어서인지 아니면 아침이라 그런지 도심보다는 기온이 더 낮게 느껴집니다. 더 스테이 힐링 파크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을 지불하고 티켓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티켓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카페나 식당에서 티켓으로 음식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가을만의 멋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정문 입구 주차장에 내려 나인블럭이라 적혀있는 안내판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아침 안개와 더불어 숲길을 걸으니 더 스테이 힐링 파크라는 이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곳은 산속이라 전나무숲 아래에는 수국을 포함해 이름 모를 나무들은 벌써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인블럭 외에도 산책로가 잘 되어 있다 하니 먼저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고 내려와 나인블럭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경사가 완만하여 걷기가 수월합니다. 새소리와 더불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걸어봅니다. 평소에 무심히 지나쳐버린 것들도 오늘은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며 마음을 울립니다. 나인홀 골프장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소나무 가지 하나도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조그마한 미니 동물원도 있습니다. 귀여운 알카파를 포함해 염소, 양, 그리고 공작새도 있습니다. 길 따라 계속 올라가 봅니다.
조그만 언덕을 넘고 또 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통나무 다리를 걸립니다. 벤치에는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굵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터널입니다.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 나무 터널을 지나가 봅니다. 길 모퉁이에 조그마한 벤치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니 이제 산책로를 거진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넓은 광장과 함께 또 다른 풍경이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 전원적인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보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마음을 열고 진실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곳 정원 역시 아름답습니다. 이제 나인 블록에 왔습니다. 입구에서 받은 티켓으로 커피 한 잔을 주문합니다. 나인 블록만의 특별한 실내 장식이 돋보입니다. 여기에는 전시장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 둘러보며 우리의 눈도 희망을 해봅니다. 창밖에 가을을 맞은 자작나무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간단한 더 스테이 힐링 파크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s rising somewhere in your eyes. Yes, this is real. My rain will wash your hands. Your fire came to heal. You are dance, the life we'll share. The life we came from shore. I'm shivering, sure I'm sorry.